또 육친법이 그 확대 해석에는 이게 또 사실은 또 이러면 기분 오더라 하거든. 자, 이 사주 봅니다. 자, 갑일주의 공망은 어떻게 된다? 갑일주의 공망은 지지 앞글자가 공망. 이제 이건 쉽겠죠? 갑진 같으면 공망이 뭐다? 진 앞에 글자 두 글자? 임묘. 그죠? 갑오 같으면? 그죠? 쉬워요, 안 쉬워요? 갑인 같으면? 자축. 아, 스님은 다른 쪽에 공부만 넓으면 열심히 요 부분 8개월인데, 그제? 공부만 들어보셨습니까? 아, 그, 진도는 나가셨죠? 그때 그 상태가 좀 안 좋으셨죠? 우리 스님 계셔서 하여튼 분위기가 좋습니다. 예? 예. 이해해 주시고. 자, 자축이 공망이다, 그죠? 이 사람의 재물이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들이 토식적으로 한번 수치적으로 한번 봐보십시오. 재물이 있다 없다?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물이 있다 없다? 곤란하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준으로 이런 사주가 재물이 그만 그 우리가 말하는 좀 있다면 어느 정도 하면 될까요? 현금으로 환산했을 때 어느 정도 있다 하면 되겠고 없는 거의 기준은 참 애매하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주로 봤을 때 지금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모입니까? 축토의 재물이다 그죠? 그리고 또 인중에 무토가 있다 그죠? 근데 축도 축 공망이다. 공망이 어디에서는 작용이 아주 강하다. 육친. 근데 오행상으로는 존재한다. 근데 재물이다, 그죠? 자, 이러면은 이 사람의 재물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대강하셔야 됩니다. 재물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네? 부동산에 있다, 문서에 있다, 부동산 문서를 가지고 있다, 그죠? 그런데 그 부동산의 형태가 어떨까요? 그걸 아셔야 돼. 용도 변경이 잘 안 되는 데다. 묶여 있는 곳. 그리고 옛날 땅. 꾸미진 곳. 땅이 있는데 한 부분은 내 손대, 내 땅인데도 내 마음대로 못 하는 거. 그런 형태로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공망의 자리에 있고 이 정도 같으면 재산을 여러분들이 볼 때에는 이 사주가 갑인일주에 을까지 끼고 있다. 그죠? 그래서 재산을 여러분들이 있다, 없다 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밥 먹고 살 정도로. 그럼 뭐, 저 사주하고 비슷한 사주 하나 또 볼까요? 자주 나온 건 누구죠? 알죠, 여러분? 실명을 대면 안 된다, 그래요. 자, 이 사주하고 저 사주하고 재물의 양이 누가 커요? 이제 참고로 말씀해 드립니다. 재물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아, 그럼 누가 클까요? 그냥 단순히 사람으로 보지 마. 나도 숨겨진 재산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학문적으로 봐보세요. 어느 쪽에다 더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갈라먹을 때라도 이거 하나밖에 더 있나? 아, 이놈은 없나? 안 그래요? 그치? 어느 쪽이 재산이 많다? 그냥 나를 보지 말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주를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에 내 뿌리가 어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의 진면목을 알아? 복권 1등을 내가 지금 몇 장 갖고 있는데. 안 본 게. 아, 그냥 솔직히 말해보세요. 애매하죠? 그죠? 이 사주는 100억대 재산가입니다. 100억 이상입니다. 이유를 여러분도 찾아보세요. 육친의 학대입니다. 남자에게는, 금수 자체가 재물입니다. 그걸 여러분 놓치시면,
처당돼 버리는 거라. 당구장 표시 빡 하고 빨간 줄 쫙 꺼가. 특히 금이 남자에게는 재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자체만으로. 형제지간에 분탈은 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부부지간에 적당히 닭꼰 듯이 살면 뭐 부부 해로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적당히 이거는 간여지동이라도 달라요. 서로 적당히 닭꼰 듯 하면 뭐 크게 애로사항은 없어. 이 자체가 여러분 대단한 재물의 창고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럼 여자 사주에는 어떻게 될까? 화가 또 재물의 창고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무리 구색을 못 갖춘 사주라도 여자 사주에 화기가 많으면, 양광이 많으면 일단 그냥 사는 데는 그 삐알 안에서 행복해요. 연립주택에 사는데 그 집에는 웃음꽃이 피고 그 안에서는 냉장고도 제일 큰 거 갖다 놓고 차도 제일 좋은 거 쓰고 그 자기가 만나는 범위 안에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자기의 죄를 비교 분석하죠. 그러니까 뭐 걱정이 없어. 영상대학교 수석도 수석이라는 만족감에 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학교 이름을 대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대단한 학교. 저희 집 부근에 있는 학교에서 저는 친근감이 가서 썼던 겁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 사주는 이 사주하고 차이점이 재물의 결정체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유의 결정체가 없는 거예요. 맺혀지지가 않아 이슬이. 맺혀지려면 유라는 게 와가지고 이 두 놈을 완전히 체포해 가버려야 돼. 근데 유는 언제 한 번씩 온다? 12년마다 한 번씩. 날로 따지면 이거 언제 한 번씩 와? 12일마다 한 번씩 오지. 그때만 기다리면서. 물론 이런 사주로도 잘 사는 사람도 계시겠죠. 뭐 내만 볼 일은 아니고. 아무튼 근데 이 사주는 이렇게 남자 자체가 금이라는 거 특히 유금의 모양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그게 그 사람이 살아갈 재물이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무궁무궁이 있더라도 있고 출생부터가 다르죠. 정관이죠. 그죠?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일단, 여러분, 갑인일주가 축공망을 보면 이게 재죠. 처. 처죠. 처인데, 이런 모양이면 사실 이게 참, 이혼이 꿈이라도 안 이루어집니다. 잘. 이게 공망이 아니면 문제가 되는데, 이유가 공망의 꼴새를 하고 안 나와. 갑인일주 같으면 간여지동으로서 부부의 애로 있다. 교과서에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나? 나와 있는데 이 팔자에서 다른 거를 쓰면은 몰라도 이렇게 축을 썼는데 축이 공교롭게 공망이 돼버리죠.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산다? 딱 그 안에서 요래 사니까 뭐 이 영향을 별로 안 받아. 실제로 간여지동 사주의 여자 입장에서 관이 공망이거나 남자 입장에서 제가 공망이면 있는데 없는지를 몰라서 사람들이 저 사람 결혼했나 물어봐. 이 정도면 부부관계가 유지돼 살아갑니다. 근데 간여지동인데 그러지 아니하면 오히려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언더스탠드? 네. 좀 덥다 그죠? 갑자기 제 세조를 보니까 갑자기 더워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진법의 확장이라는 게 왜 남자에게는 금수가 필요하고 여자에게는 목화가 필요한지 궁극적으로는 금이 필요하고 화가 필요한지는 그게 물상으로서 존재하면서 여자 사주에 관이 없다. 예를 들어서 조심하셔야 될 게 여자 사주에 관이 없다. 관이 없다. 이러면 뭐 부부 이 인연이 결정되기 어렵겠죠. 그런데 관이 없는데 결혼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특징이 있습니다. 여자인 경우 관이 없어도 결혼하는데 특징 뭐만 있으면 돼? 생각해보세요. 남편은 6.25 때 죽었더라도 한 달 살면서 아는 만들어놨나 안 만들어놨나 그 사람은 과부가 처녀가
아버지. 아마 센가 보든 뭐 흐른가 보든 간에. 그죠? 어쨌든 식상이 있다는 거는, 식상의 에너지가 있다는 거는, 이 관이 모양새가 어쨌든 있게 해서 이걸 익도록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다. 관이 없으면서 식상이 유기한 경우 종교인도 됩니다. 여럿을 키우는. 여럿을 키우는. 근데 관이 누가 돼? 종교의 대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저리 가는 휘군 스님 보고 뭐라 그래? 시집을 어디로 간다? 부처님한테 간다. 근데 부처님이 여자가 없기 때문에 그 비구 스님들이 저리 가는 거를 뭐 누구한테 장가 간다 소리를 안 하지. 그럼 부처님도 남자고 비구도 스님이 남자, 남자끼리 이건 안 되니까, 그지? 그죠? 어쨌든 이렇게 관으로 그 대상을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이 유력하지 않아도, 없어도, 왜곡되어도 식상이 있다는 건, 그러니까 자식이 있다는 건 여자가 남편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일단 상태가 어쨌든 간에 아마 있었든지 뭐 있는데 지금 못 보고 있다든지 국립대학에 있다든지 뭐 달라서 우주 비행사라든지 뭐. 그러니까 식상이 있는데 관의 현실적으로 지지해서 못 쓰는 경우, 지지에 만약에 없으면, 근데 굉장히 그 집이 잘 산다 이러면 남편은 우리나라에 1년에 한 분 올까 말까 나사 연구원이든가 우주 비행사에서 그 건물에 그런 게 굉장히 그 가는 겉으로 드러난 거는 좋아 안 좋아. 근데 현실에서는 내가 못 써먹어. 지지 광공망으로 신유로 딱 걸려버리면 신유가 강이 되려면 갑을 먹이면 되죠, 여자들. 근데 현실에서는 공망, 지지에서 공망으로 딱 걸리면 위에서는 멋지게 나타났다. 그 해석을 현실에서 못 써먹는데 이래 보면 안 돼. 사주 전체 분위기에서. 유력한 남편을 알고 있어, 가지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네가 쓸 나위가 없다. 등 끌고 줄 사람이 없다, 이거지. 이해가 됩니까? 겉으로는 안 드러나도 현실에서 멋지게 있으면 남들에게 볼 때는 신랑을 우습게 봐도 자기한테 있어서는 그 남편이 대단한 남편이라 막 먹고 살 만큼만 갖다 줘도 막 그만 먹고 사나 막 다른 것도 먹는다 이러면서 막 행복해 막 깨알이 쏟아지고 여자가 행복한 거는 밤에 할 수 있다 낮에 아침에 그랬다 이 공부가 들려서 또 모릅니다 여자는 바람이 봄에 난다 가을에 난다 여자는 바람이 밤에 난다 아침에 난다 아침부터 이미 밤에 움직일 거라도 아침에 표가나 엉덩이 살락살락 이러면서 막 옆집에 된장을 빌리러 가도 막 엉덩이를 흔들고 그리고 아침에 엉덩이가 무거운 여자는 집구석이 봉지박사 탁 털이 좀 움직여야 돼 아침에 특히 여자분들은 응? 실룩실룩 해야 된다 그래야 하루 집안이 기운이 상승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식상이 나타나거나 또 어떤 경우가 된다? 사주에 화가 나 아시겠습니까? 어? 관이 없는데도 보고 결혼해서 그럼 특징이 있다는 거 이 두 가지. 그 여자 사주에서는 화를 이 자체로도 관으로 볼 수 있다. 돈으로 볼 수 있다. 근데 격이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이런 사주가 안 할 말로 힘들게 사는 화류에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일진이라. 에이스라. 이놈이 와서 차 한 대 사주고 그거 세 달 타다가 팔아먹으면 또 저놈이 와서 차 한 대 사주고 이놈이 와서 집 하나 얻어주면 또 저놈이 와서 또 경쟁적으로 1층 집 얻어주나 난 2층 집 사줄게 그럼 매일 신상품으로 행복해 그리고 자기도 새끼 하나 키우죠 이렇게 받은 집이나 차를 지 또 남자한테 한 개씩 줘 혹시 그런 사주 본 경험 있으세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육친의 법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데에서 확대 재해석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갖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공망의 문제도 자 오늘 이런 사주를 만났어요. 이런 사주를 만났어요. 이 자체만으로도 이게 재산에 녹이 되죠. 망할 무도 밥 먹고 사는 데 지장은 있다 없다? 망가 무도? 아, 대답 좀 해보라니까. 없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경신일주가 되면 공망이 뭡니까? 경신일주의 공망. 예? 예. 근데 여러분들 이 공부를 잘, 이 공망 공부를 뭐 책을 보고 이렇게 도표를 보고 하십니까? 아니면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고 계십니까? 뭐 그 컨닝을 해도 쓰셔도 관계는 없어요. 뭐 기억력이 뭐 특별히 다른 데 기억할 게 많고 이러면 굳이 이런 걸 안 해도 됩니다. 보면 나오니까. 관계는 없어요. 자, 이 좌측 공망이다. 이런 사업이 사업을 하면, 이런 분이 사업을 하면 피해야 될 일이 뭡니까? 피해야 될 일이 뭡니까? 공망이 육신상 뭐에 해당이 됩니까? 네? 식상이 공망이면 어떤 일은 하면 안 돼? 제조. 왜 안 돼? 사람을 부리는 일이 일단 밑에 사람을 부리는 일이 어렵다. 늘 예민긴다.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생산이 이어지지 않는다. 전기가 끊겨서 안 되든 뭐 자금이 안 돌아서 안 되든 밑에 놈이 뭐 떼묻고 안 되든 어떤 식으로든 제조 생산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되는데 끊긴다. 그러면 굳이 이런 분들이 뭘 한다면 어떤 일을 해야 돼? 밑에 사람을 많이 안 쓰는 거. 쓰는데 우리같이 뭐 부장이니 차장이니 뭐 이런 계보가 필요 없는 어떤 일을 하면 돼요? 철학관. 철학관 해도 됩니다. 철학관 해도. 철학관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철학관을 하는데 식상의 공망이면 넘어야 될 산이 하나 있어. 풀어먹는 게 남하고 같은 방법이어서는 안 돼. 철학관을 하는데 식상이 공망인 사람이 푸는 방법은 따로 있단 말이야. 어떻게 풀면 될까요? 이게 좀 고급 이 내정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교과서대로는 안 돼. 뭐 해야지. 그럼 야, 비경급제가 말하가 늘 제의 분탈이 일어나고 식상이 공망이니까 맞대차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러분이 돈 대줄래요? 생활비? 뭘 해야지, 그지? 그죠? 뭘 해야지. 근데 만약에 이런 분이 철학관을 한다면 어떤 모양으로 해야 되겠는가? 감이 안 오시죠? 이 사주에 뭐 연, 월, 일시 안 봐도 월, 일만 봐도 많은 도구가 뭡니까? 금이면 우리가 에너지로 따질 때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위험지상으로 봐도 될까요? 상의 모양을 가져야 된다, 그죠? 폼 잡고 앉아서. 풀어낸 걸 공망같이 풀어내면 되지. 공망같이 풀어내는 방법이 뭘까? 아직도 뜬구름 잡고 계시죠? 말 안 하고. 우리 고돌이는 표정에서 다 나와. 말 안 하고. 우리 고돌이님. 다른 사람 하나 또 결점이. 그런 것도 가능하고. 또 하나는 공허함을 기본으로 하는 화법이면 되죠. 그래서 그거는 종교적인데 굉장히 가까워지는 겁니다. 아가 공부를 못 해가 예민했는데, 예, 사주에 뭐 이러한 이유로 공부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지 세상이 공부를 못해도 다른 목록이 있으니 이렇게 공허하게 이야기해야 돼. 스님한테 가면은 현실적으로 야 그걸 내가 어떤 놈 눈티를 때리라 이런 말 합니까? 뭐라 합니까? 그냥 예, 잘 되실 겁니다. 예. 아 그래도 건강하시잖아요. 보살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답을 줘야 돼.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면 이런 모양으로 살면 된다 이거야. 관이 공망이니 관이 써서 좋을 게 있어 없어? 없지요. 왜? 내가 반장이라 했는데 아무도 안 봐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는 그러한 허울의 간을 쓰면 돼. 그 허울의 간이 뭐야? 동창의 회장, 동문의 회장. 왜 본인이 그리 답답해 하십니까? 본인 사주입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본인 사주인가 봐요. 아 비스무리합니까? 예. 그리고 뭐 팔자를 다 적은 게 아니니까. 내장 안 적었으니까. 야, 인생에 그 비어 나오는 톤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풀어내어라. 자, 그러면 이 사주에 만약에 제가 없어. 제가 없어서 이 사주에 실제로 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제가 만약에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무. 그러면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인생에 재물이 없네요. 여자가 없네요. 이래야 됩니까? 이게 아까 재물이라 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재물이 없지만 실제로 가진 거는 있었지. 그러니까 이제 세월의 분이 재물이 올 때는 뭐 사업을 해야 안 해? 그거 싹 지나고 어떤 모양이 돼? 깨우리가 됐네요. 이거 스님 표현이 아닙니다. 이 스님 사주 아닙니다. 예. 다르니까. 세월의 분에서만 죄를 습득을 하지 놓치는 때가 많으니 장기적인 공장 같은 건 해서 돼 안 돼? 한 2, 3년 해먹고 많은 일을 해야 돼. 그럼 팔아버려야 돼. 팔기 좋은 거 뭐가 있어? 제가 없다는 건 직접 내가 돈 살 일이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프랜차이즈 업 중에서도 뭐 빵집 같은 거. 빵에는 중간에 비행기 많아. 공갈 이런 거. 그치? 뭐 그런 것도, 뭐 재물이 그 공간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서 팔기도 쉽고, 육아증권으로 바꾸기 쉬운 재적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분이 또 하면 기계의 금속과 관련된 일 하나 안 하나. 그러니 그 나중에 팔 때는 그 비싼 장비를 뭐로 팔아? 고철. 그 친구 고물상 하는 사람은 더움이 돼, 안 돼? 에이구, 어차피 망해본 거, 그거 뭐, 얼마 받으면 망했노? 그 친구는 또 그거 갖고 한 1년 사나, 안 사나?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을걸요? 저 말입니다. 아니, 그분이. 친구분 이야기입니다. 아, 그 친구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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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물상 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게, 그런, 우리가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한다면 덕이 있을 것이고, 편리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어느 시점에 공장을 차려놨는데 식상이라는 저런 문제와 저의 문제가 겹쳐서 딱 한번 공망까지 겹치는 시기가 딱 오면, 자, 공망까지 오는 시기, 이런 사주 딱 반합니다. 이런 사주는 식상일 때 일을 벌리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공망이라 하면 공망이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흑공상을 하다가 임면연이 오면은 뭐를 벌리 공상을 하죠. 재적인 활동이 오죠. 그래서 벌렸으면 임, 묘, 진, 사에서 한번 주춤하면서 다시 일어서가 오, 미, 심부터 이제 좀 힘들어지나 안 힘들어지나. 근데 이때 눈치를 못 재. 신유에도 내 기백은 살아있나 안 살아있나. 당당하게 나는 가리라. 2년 더 갔지? 그 다음에 또 뭐와? 신 다음에. 유. 그때도 당당하지? 술까지도 아직 술 먹고 힘 있는 척 하지? 어디서부터 가노? 해. 자, 축에서 완전히 손발이 다 묶여버려. 그리 이런 사주는 이 경망을 제대로 따랐으면 인생 편하게 삽니다. 12년 중에 3, 4년 일하고 나머지 쉬면 돼. 쉬면 돼. 3, 4년 하가 예를 들어서 뭐 한 3, 4년 일하면서 그때도 먹고 살면서 그걸 팔아가지고 한 1억 벌였다 그러면 또 좀 애기 갖고 한 2, 3년 또 쉬엄쉬엄 풍류 생활을 즐기시다가 자, 자축이 공망자의 특징 또 한 가지. 자시와 축시는 내 인생에 없는 시간이니 그때 나는 정신을 못 차린다. 저하고 공망이 같습니다. 시간대가 같은데. 앞으로 같이 일이 만나는 일은 없도록 서로 나발이 정리를 잘 하십시다. 대부분 그래요. 자축이 공망인 자가 이 시간대에 활용을 잘 못합니다. 비어있는 시간이거든. 그리고 이게 제대로 되려면 이때가 무조건 잡버려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게 아까 우리가 오늘 연습해 봤듯이 여러분들께서 천간지지 22자에 대해서 적어도 정말 한 글자당 한 페이지를 채울 수 있을 만큼의 근데 거기에 별로 안 중요한 이야기는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대부분 어떤 거냐 하면 오늘 아침에 수업에도 내가 이야기했는데
하늘에서 이런 쇠 덩어리가, 쇠 덩어리가 좀 덜 아플 것 같나? 그럼 요래 놓을까? 여기 떨으면 죽는다. 이 말만 적어라, 여러분들이. 근데 이거는 뭐, 말로, 뭐, 외울 필요가 있나? 이해도 할 필요 없지. 이해 안 해도 돼. 여러분이 아 놓는 방법 또는 여자 남자가 만나서 자식 놓는 방법을 누가 배웠습니까? 혹시 학교에서 배우셨습니까? 선생님 때는 안 배웠죠? 그런 게 전혀 없죠, 그지? 그래도 하시는 데는 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다니까. 그런 건 안 해야 된다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쓸 수 있는 물상법, 특히 지지는 물상으로 잘 알아야 됩니다. 사주에 이런 글자를 가지고 있죠?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사주에 이런 글자가 있는 사람은 뭐부터 이야기하고 시작해야 됩니까? 네? 영라도 되지만, 이거에 글자 하나 붙으면 뭐 붙으면 뭐가 돼? 귀신신자가 되죠. 지가 귀신을 어느 정도 자지우지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자기 촉도 예민하다. 그래서 항상 남을 볼 때는, 저 새끼가, 요 있었죠? 요런 분이 내한테 와서 상담하면 어떻게 하는가? 딱 웃기는 공손하게 물어요. 아, 선생. 아이고, 털 선생. 좀 한다며. 내 좀 봐보소. 그 안에 무슨 칼을 품고 있어? 나를 평가할 준비가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래서 실제로 사주에 이런 글자가 있으면 무속인한테 가면 무속인이 기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큰 사람이 왔니, 작은 사람이 왔니, 자기들 나름대로. 그러고 남을 평가함에 있어서 남을 진단 평가를 본인이 다 해버립니다. 나름대로 의사고, 나름대로 판검사라. 그래서 그런 멘트를 탁 던져주는 순간 마음이 열리면서 예, 보통 무속인들한테 가면 그런 소리 듣고 저보고 말문이 안 열린다 하고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글자가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 쓸 물상법들을 지지에 대해서 많이 알아놓을수록 여러분들이 보배가 된다. 그 정도가 됐을 때의 진도는 두려움이 없다. 아시겠죠?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